한국 영화계의 거장 신상욱 감독이 어젯밤 11시쯤 향년 80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. 현재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는 고 신상욱 감독의 배우자인 영화배우 최은희 씨와 가족들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. 수십 년간 한국 영화계에 몸담았던 신상욱 감독의 죽음에 선후배 및 동료 영화인들이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. 고 신상욱 감독은 2년 전 간염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그동안 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주변 사람들은 25년 전 감염된 간염균 때문에 치료를 받아왔지만 돌아가시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11시 반, 밤 11시 반에 돌아가셨죠. 그러니까 사인은 간이 좋지 않으셔서 간 이식 수술 받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거죠. 마지막 모습이 어떠셨어요? 뭐 그냥 평소에 뭐 말 다 하시고 그러셨죠. 벼랑 안 돌아가신 거예요. 벼랑 안. 그러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. 병원 측에서도. 지난 1952년 영화계에 데뷔한 고인은 영화 제작자, 감독, 촬영기사로 활동하면서 총 68편의 영화를 감독하고 169편의 영화를 제작했습니다. 2002년부터는 경기도 안양시에 안양신필름예술인스티튜드를 설립하는 등 젊은 영화인을 양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는데요. 고인의 영결식은 오는 15일 오전 영화인장으로 치러집니다.